라디오에 그런 사연도 왔어요. 그 옛날에 그 DDR이라고 있었잖아요. 막 춤추면서 네, 대학생 때 이렇게 막 뛰는 거를 1라운드도 못 깨고 여자가 떨어진 거예요. 500원이나 넣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얘를 깨달라고. 남자친구 등에 엎혀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얘를 떼찌떼찌 해달라고 뭐 기계를 때리면서 떼찌떼찌 하고 그런 라디오 사연이 이것도 생각이 났어. 아, 근데 여자가 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남자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약간 어필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. 뭐 주차라든지 아니면 형광등을 간다든지 뭐 가전제품을 고쳐달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 마음을 약간 좀 약하게 만드는? 맞아요. 남자는 자존감을 채워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막 잘하는구나. 진짜 멋있다. 막 별거 아닌데. 별거 아닌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여자들이 한 근데 사실 거기서 남자들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하거든요. 여자들이 그래? 폭풍이 진짜 그거 진짜요? 남자가 이렇게 백 하면은 멋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? 그건 멋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왜냐면 여자들이 잘 못하니까 그거를 그쵸 잘 못하기도 대부분 못하죠. 누가 옛날에 얘기해줬는데 그거 여자 앞에서 보여주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여기 이 의자 뒤에를 잡아있는데 머리를 잡아있어요. 그리고 운전할 때 왜 약간 급정거 할 때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런 거에 되게 좋죠. 네. 아 그렇죠. 아니 또 이상한 거 하려 그러지 마시고요. 여기 두 어깨를 그럼,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럼. 여기를 잡으면 안 되죠. 그럼 저는 이제 그냥 계속 가면서 계속. 아 그런 거에 진짜 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남자가 넘어온 적이 있더라. 그런 거 있나요 혹시?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친구 나왔다 친구. 야 이거 여자 신동엽이라는 얘기 본인 얘기를 딴 사람 것처럼 얘기 잘하거든요. 신동엽 씨가 제 또래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 얼굴에 뭐 네. 묻었는지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얼굴에 묻었어?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. 여잔데도 떨리는데요? 가까이 보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얼굴 대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도 피부 주름이나 이런 거에 고민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런가 봐. 아 가까이 갔을 때 더 좋을 때 그러니까 센 척하다가 갑자기 약해지는 그 순간에 제발 날 가져줘 이런 메시지가 남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술 약해요, 술 못 마셔요 하면 좀 재미없고 제가 그쪽보다 잘 마실걸요? 라고 한 번 던져놓은 뒤에 이제 취한 척하면서 어머! 이러면서 갑자기 다리 삐끗한다든지 이랬다가 삐끗하면 그렇게 머리 넘긴다. 근데 어깨를 막 기댔다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곤란하고요. 바로 이렇게 뗐다가 다음부터는 좀 더 길게 어깨를 붙이고 뭐 그런 방법은 있어요. 여자들은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?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게 뭐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데 아주 슬픈 얘기였는데 이렇게 자꾸만 여자가 좀 이렇게 해서 일부러 뭐 취한 척하면서 기댔는데 어깨가 워낙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계속 흐르는 어깨 이만히 흐르는 어깨가 있어요. 흐림체들이 있어요. 어깨 없는 목걸이, 목걸이. 예. 목걸이. 이런 약한 척. 여자들 대부분 이런 거 좀 즐겨해요. 친구들도 그렇고. 이렇게 노림수를 갖고 뭘 했는데 됐다 이런 적이 있나요? 자, 예. 되게 이영애 씨 톤인데 목소리가. 이영애야. 라면 한번 먹을래요? 한번 해보세요. 라면 먹고 갈래요? 우리 결핍이다. 결핍 거야. 남자친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되게 가까운 데서 슈렉 고양이처럼 쳐다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. 아니 여자친구가 나는 분명히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데 고양이야? 고양이처럼 하면 아니 그건 눈 깜빡거리면 고양이 되어 귀엽잖아요. 이거는 그거 같아. 그 말하는 고양이 같아요. 진짜 잘한다. 방금 봤어요? 아우 하고 바로 이거예요. 예원 한번 그걸 한번 보여줘봐요. 지금 예원이 하면 잘하지. 아 저요? 아 잘 못하는데. 신경 오빠. 아니 한 지미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오 지미지. 오빠. 어떡해. 지금 아니, 약간 지미지 이제 나가는 중이야. 새로운 거 왔었어. 지미지 오빠 이제 오셨어. 되게 적극적으로 오신다, 감독님.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? 굳이 지미집인데. 오빠! 오빠!
아, 나 못해요. 지금 계속 못해. 처음부터 진짜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야. 보면서 왜 귀가 빨개지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. 진짜네? 진짜. 어머. 와. 얼마나 지금 곤란할까. 민망하다. 건강하시고. 얼마나 안 살까지. 마음이 어려가지고. 뭐 계속해서 다음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어보자. 내가 오니까 좋아? 우리 헤어지자. 헤어져. 우리 같이 있을까? 자. 야, 헷갈린다. 진짜. 마지막에 진짜 욕 나왔겠다. 아니, 약간 마지막에 나 이렇게 장난쳤을 것 같아, 말로. 헤어질 것 같습니까? 그죠? 아, 헤어지면서 같이 있으면 헤어질까? 만약 쌤 진짜 좋아하는 누나인데 계속 아니 헤어질까? 계속 헤어지자 이랬다가 같이 있을까 이랬다가 계속 말을 바꾸는 거지. 어느 순간부터 그냥 꺼져. 이 아이 상남자예요. 아, 그럼 아니, 오늘 일관되네. 네. 아까부터 약간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 선은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도 헷갈리고 되게 아프잖아요, 솔직히. 못된 거예요, 여자가 이용하는 거예요. 제레미 아이언스 나왔던 루이미라 감독의 데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. 네. 그 영화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조심해라.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대사가 나와요. 저 여자는 뭔가를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상대를 속이고 있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이 여자는 완전 진심이야. 근데 완전 진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한테 자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. 왜냐하면 나는 진심이니까. 그런 사람이 전형이죠, 저런 사람.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는 말을 연인끼리 왜 싸우다가 상처 주려고 혹은 그런 용도를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떤 경우가 있어도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면 그냥 끝이다. 헤어지자. 무섭다.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절대 그 말은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또 이런 남자도 있지 않을까요? 헤어져 그럼. 그래 그럼 뭐 헤어지자. 그러다가 다시 만날래 그럼. 그것도 좋지. 그러다 또 헤어져 그럼. 또 무슨 일 있나 보구나. 그래서 저 씬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유지태는 그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이제 풀숲에 가서 이러고. 네, 듣고. 고자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. 나 이제 앞으로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아 그게 고해성사를 하는 자의 뜻이죠? 그러니까 고아는 준말이죠, 준말. 아, 그렇게 해서 고생을 했구나 라는 느낌. 고해성사를 하는 자가 되는 거. 그렇지, 그렇지. 내 얘기를 왜 했지? 선수가 남자분을 가지고 밀당을 할 때 한 번이라도 확 상황을 뒤집는 액션을 취했다면 아마 계속 저런 식으로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. 아, 이 씨가 남자 쪽에서. 네. 남자 쪽에. 남자 쪽에서. 마녀를 만든 건 이 씨인 거죠? 한효수를 마녀로 만든 거? 에이, 그 전에 그랬을지도 몰라요. 사실 뭐 헤어지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떤 사람한테 또 뭐 처음에 만나는 게 훨씬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좋아했는데도 그쪽에서 싫다고 했으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. 뭐 이름조차도 막 까먹을 정도로 내가 그 사람 만났나 싶을 정도로 싹 지워요. 나이가 25인데 이름을 까먹을 그렇게 많아? 아니야. 그게 아니고 네, 외국 그 사람이면 이름 신경을 안 써요. 아니. 아니구나. 나랑 반대네. 저는 저한테 네.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못 잊겠고 그렇던데. 분해서?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했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저를 더 만나주지 않으니까. 방송 중 울면 안 돼요. 너무 슬퍼. 오늘 되게 뭔가 약해 보이는데?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. 예. 이제 이런 거 시원하다. 야, 녹화 6시간 만에 처음 나왔어, 이런.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. 네, 10년 넘게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오빠랑 제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저희 집 앞에서 술을 먹다가 친한 친구는 이제 집이 멀어서 먼저 가고요. 그 오빠는 서울에 거주지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제가 재워주지 않으면 그 오빠는 이제 모텔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실에 재워줬어요.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이랑 이제 지갑을 안방으로 들고 와서 문 잠그놓고 자고 자고 있는데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제 남자친구가 제 집에 말도 안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 하면서 온 거예요. 서프라이즈 하고 있는 남자가. 그 다 친구거든요. 방문을 절컥절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방문을 열었을 땐 이미
현관문이 쾅 닫히고 간 거예요 벌써. 그러면서 이제 베란다 이렇게 봤더니 붕 하고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오빠는 아침에 그냥 가버리고 이제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집 주소도 모르고 아 옛날 오빠한테 오빠는 몇 층이야? 그랬더니 아 나는 13층이야 그랬더니 아 아파트 이름이 뭔데? 그랬더니 아, 계룡산 같은 아파트 이름이었거든요. 그래서 대전이네 대전. 아 그래서 아 뭐야 대전이야 아파트 그죠? 이름이 무슨 계룡산이야 계룡대 그래 그래가지고 그 계룡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찾아서 거기까지 갔어요. 한 시간 반 걸리죠. 일단 지하철 들어왔어요. 차단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차를 막 찾았어요. 13층.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. 그래서 주차장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쏙 들어갔어요. 그 들어갈 때 보안이 네. 모르니까. 네. 그래서 13층을 눌렀어요. 그러고 났는데 호수가 두 개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현관문에 길을 대고 둘 중에 어딘지 모르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. 그냥 아무나 눌렀어요. 예. 누구세요? 이런 거 인터폰으로요. 그래서 나야 이랬더니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얘가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? 야, 너 정말 대단해.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날 모든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형수들이 난리가 난 거야. 한혜진이 여기로 왔다. 김장하는 날. 아, 여자들 아이즈 또 한혜진이. 네,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야. 그러면 왜 낯선 남자를 재워야 되는 게다가 남자친구도 아는 사람인데 에이, 왜냐면요, 그 순간에 여차저차해서 난 문을 잠그고 여기 아니 재워야... 너무 새벽에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렇게 막 내가 오빠 친구를 집에다가 재워야겠어 우리 집 소파에다가 괜찮겠지? 이럴 순 없잖아요. 설명하지 마 설명하지 마 쟤네들 다 저렇게 쪼조한 애들이야 남자들이 아, 그럴 순 없잖아요. 집에 올 때도 설명해야 된다. 신동엽 씨는 어떠세요? 신동엽 씨는 저는 뭐 딱 와서 거실에 만약에 네. 내 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이렇게 자고 있다면 깜짝 놀라겠죠. 근데 그 사람의 행색과 몇 가지만 확인하면 사진 찍고 아니 문을 잠궜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문을 열려고 했던 시도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여기 열쇠 꾸러미가 써 오른손에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가 먼저 가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더 힘들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얘기하다가 맞다 간 거지. 나는 그런 거를 되게 못 견뎌하거든. 그러니까 맞아.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만나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. 헤어졌는데 갑자기 문자로 헤어지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에 그 친구한테 받았던 이렇게 사인들 있잖아요. 내가 문자를 했는데 분명히 별로 안 바꿨는데 한 3시간 후에 이렇게 다 보고 뭐 이랬던 작은 사인들을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던 제가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인 거죠. 너무 힘든 게 한 2주 지나니까 나중에 내가 문자를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 헤어지더라도 우리 만나서 얘기는 하고 헤어지자.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동안 그 헤어지자는 사인을 눈치 못 챈 게 너무 미안해서 아 정말 미안했다.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혹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. 그리고 딱 나왔는데 막 눈물이 어떡해. 근데 연락이 기다려져요 계속. 계속 기다려져요.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한 거는 지난주보다는 좀 마녀의 네. 어떤 성향을 더 띄고 있다. 좀 무조건 마녀라고 생각해요. 이건 진짜 병원 가서 그냥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이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둘이? 네, 여자 쪽에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재의 감정대로 나가는데 남자는 계속 뭔가를 바라는 거지. 목적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한 판타지도 있고 이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난 솔직히 마녀라고 생각한다. 너무 가혹하다. 이해 못하겠다. 그래요? 그럼 같은 여자로서 마녀인 것 같다. 뭐. 자 그럼 다 마녀가 아니다? 그럴 수 있다? 여성분들은 대부분 뭐 저 정도는 뭐 충격적인데 왜 마녀가 아니에요? 저 캐릭터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마녀가 아니에요? 저 캐릭터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런 식으로 막 밀당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의 성격일 수 있잖아요.
뭐 우유부단하다든지 좀 이렇게 생각이 네.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혹시? 없어요. 예전에 남자친구 만날 때도 약간 좀 먼저 좀 헤어지자고 얘기 네 얘기했다가 금방 또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라면도 만들어 먹었어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확실한 거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, 저렇게 계속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. 그러니까 혹시 현실에서 저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씨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마녀사냥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1회 방송 봤어요. 방송에는 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안 나왔구나. 편집 그렇게 안 해서 내보내면은 JTBC 문 닫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도 약간 어감이 옷을 벗고 가는 거잖아요. 선택 오일도 막 800원으로 발라주고 손에 막 가슴 같은 게 다 근데 이런 사람이 거면.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아니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. 디테일하잖아. 아니 팬티만 입으면 남자들이랑 노는데 얼마면 될까? 얼마까지 알아보시고 오셨어요? 많이 하겠죠?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. 사람이 그 자체가 중요하지. 벗겨지는 과정도 예뻐야 되는 거야, 여자들. 껍데기가 멋있는데. 벗은 게 좋잖아. 아니, 뭐. 벗은 게 좋잖아.